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미국 얘기가 재밌습니까? 중국 얘기가 재밌습니까? 오늘 좀 미국 얘기 많이 준비했고요. 미국이 재밌습니까? 네, 중국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중국 먼저 하고 넘어가 드릴게요. 미국에 또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죠. 예. 예. 일단 오늘은 조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상해종합지수가 0.92% 내렸고 예. 심천도 0.99% 내렸어요. 그리고 뭐 항셍지수도 0.94, 항셍테크도 네. 0.91 내려서 전반적으로 내렸는데 그나마 이제 정책 수혜주라고 하는 이제 뭐 공산당 100주년 관련해서 정부에서 밀어줄 것 같은 뭐 2차전지, 반도체, 태양광 이런 또 대장주들은 네. 약간 또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조금 보면은 중국의 15금리가 다시 좀 튀었어요. 네. 뭐 오버나이트 하고 일주일, 2주일께 좀 튀었는데 이제 뭐 김기환 팀장님 말씀으로는 요새 약간 순공급이 그 RP 순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200억 위안씩. 근데 네, 예. 이게 이제 반기 말이잖아요. 분기 말이고 자금이 좀 더 필요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단기물도 금리가 튀니까 네. 약간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뭐 그러나 뭐 그동안 또 좀 올라왔던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은 좀 유지하는 그 정도로 좀 오늘은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뭐 맞추려면 못 맞출 거 없었을 텐데 이런 단기 시장에서는 네네. 가끔씩 이제 일부러 군기 잡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신경 쓰이는 거지 뭐. 네 맞습니다. 예. 중국은 주식 시장은 조금씩은 내렸네요. 오늘 조금씩 조정 지수는 조정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미국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선물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물은 이제 어제랑 좀 이제 반대 모양인데 보면 예. 이제 뭐 그 유럽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지금 0.23% 플러스 기록하는 반면에 나스닥이 0.21% 빠지는 거 보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약간 뭐 델타 변이라는 핑계로 예. 약간 이제 그동안 잘 가던 뭐 컨택 주식들이 좀 뭐 빠지고 뭐 성장주들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사실 성장주 반등을 좀 반가워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델타 변이 아니었어도 좀 올라왔을 것 같은데 괜히 그게 더 쉬워지니까 예. 또 이러면은 또 그 반대 국면에서 또 혹시 조정을 받을까 봐 예. 어쨌든 오늘은 좀 그런 모습이 좀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오늘은 무슨 재밌는 얘기 좀 준비해 오셨어요? 일단 오늘 이제 두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 이제 페이스북. 예, 그리고 예, 하나 예. 이제 어제 방송 말미에 이제 유전자 가위 말씀을 이 프로그램 살짝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이거 좀 제대로 배우고 싶었는데 네, 또 잘됐습니다. 조금 또 배워왔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예. 페이스북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1조 달러 클럽에 입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한때 뭐 테슬라에도 위협을 받고. 뭐 텐센트랑 알리바바에도 역전당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먼저 1조 달러 갔습니다. 예. 소송 기각이라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 어떤 소송이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것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소송이 기각된 거냐면 작년 12월 9일에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FTC라고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겠죠. 예. 여기서 페이스북에 소송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 페이스북은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싹을 잘라버리는 전략으로 지배력을 확대했다.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이 그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소송을 걸었고요. 그런데 46개 주와 네. 특별자치구인 워싱턴 DC, 괌까지 해서 총 48개 지역의 법무장관이 동참을 했어요. 소송에 동참했다는 겁니까? 네, 소송에. 원고 쪽에? 네, 소송에. 그런데 미국은 50개 주잖아요. 46개 주가 동참했단 말이에요. 또 궁금해서 그럼 빠진 4개 주는 어딘가? 네. 또 국내 뉴스에 없어서 막 찾아봤는데 영문으로 엘라베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 이 네. 4개 주만 빼고 다. 그러니까 주요 주들은 다 있는 거죠. 빠진 주에 뭐 공통점이라는 거. 공화당 주지사. 예. 그 정도가 이제 공통점이었고요. 네.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올 3월 10일에 페이스북이 네. 이제 연방 법원에 건 건데 여기에 약간 이제 맞제소를 한 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소송을 네.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랬겠죠? 예, 페이스북 올렸는데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좀 주장을 좀 말씀드리면 2012년에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 2014년에 왓츠앱을 인수했는데 이때 승인을 누가 했겠습니까?
인수에 대한 승인을. 그 당시 공정 이거 했겠죠. 그렇죠. 미국에서. 예, 요 연 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네. 합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승인해놓고 이제 와서 왜 취소를 하려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네. FTC는 자신들의 이전 결정 그리고 판례 법적 권한의 한계를 무시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독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틱톡, 트위터, 스냅 등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특히 이제 틱톡을 되게 강조한 거죠.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면 이제 중국 업체가 이제 날고길 수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우리 페이스북이 무료 앱에 투자한 덕분에 이득을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쓰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삶을 더 낫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 뉴욕주 법무장관이 뭐 이런 반박을 했어요.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신이 있다. 이길 것 같다. 확신이 있다는 건 페이스북이 뭐 잘못한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네. 아예 재판으로도 안 간 거예요. 재판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재판을 하는 순간은 3, 4년 걸려요. 예. 지루한 법정 공방을 합니다. 뭐 결국에 뭐 항소하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각을 했는데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란 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할 가치가 없다. 없다. 예.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재판으로도 안 간 건데 이런 사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불충분하다. 네. 독점을 입증하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 인수했을 때와 소송 제기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있다. 진작하지 왜 이제 와서 공소시효라는 건 따로 없기는 합니다만 뜬금없다. 뭔가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이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분석을 했는데 이게 회사를 해체하는 수준의 파급력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이런 사건은 상당한 논리가 완벽해야 되고 또 판사라는 사람들은 판사들은 이게 굉장히 이목을 끄는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에서는 항소를 통해서 쉽게 뒤집힐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 아, 1심에서 그래 페이스북 잘못했어 하더라도 또 이제 항소심 가면 네. 그 판사는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명예롭지 못하기 때문에 51-49 재판을 안 하고 싶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은 이제 스테이가 기분이란 거죠. 스테이가. 이대로. 왜냐면 자기가 뭔가 이런 거를 기왕 인수한 거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목을 끄는 이건 이제 법률이다 보니까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어쨌든 좀 무리한 소송이었다라는 거고 그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해석이에요. 네. 판사들은 원래 그렇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 예. 향후 전망을 보면 일단은 30일 내에 재소송을 걸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수정 보완해서 다시 소송을 걸 수는 있다. 네. 예. 근데 그러면 재소송을 하고 만약에 재판에 돌입을 하면 이제 수년간 노이즈에 좀 노출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일단은 FTC 위원장이 얼마 전에 새로 그 취임을 했어요. 리나 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32세 미국인. 이분이 강경파라면서요, 굉장히. 그 졸업 논문이 아마존을 이제 때리는 그러니까 큰 기업 대형 기업 알레르기. 예. 네, 이런 분인데 그래서 아마 재소송을 할 것 같긴 하나.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 FTC라는 곳에서 1년 넘게 조사하고 준비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더 보강할 증거와 논리가 있을까? 이거는 한번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아예 기각까지 당한 걸 아마 재판에 가더라도 사실 이건 뭐 증거 얘기할 건 없고 그냥 팩트. 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때 네. 목적 중에 네. 그냥 경쟁자의 씨를 말리자라는 네.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네. 뭐 그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판결이라면. 네. 뭘 다른 걸 뭘 더 갖고 올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또 모르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경계해야 된다는 쪽의 입장을 보면 네. 또 이런 게 있겠죠. 이 강경파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의원들이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면 아 이건 현행법상에서 안 된다고 바꿔줄게. 법이 잘못됐구만. 법을 바꿔야겠구만.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또 법을 만드는 거 있어요. 지금 보면은 반독점법을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6월 11일 날 5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 법안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미국 의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무슨 법안 발의된 거를 장선님님은 어떻게 아세요? 그냥 그 이런 게 나왔다는 정도 헤드라인 뉴스는 봤는데 근데 당연히 그냥 아 이런 게 올라왔구나까지만 알죠. 근데 이제 요 나올라가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걸 찾아보는 거죠. 참, 학교 다닐 때는 장선님 매니저 같은 분이 같은 반에 있으면 싫었는데
아, 학교 사회 나오니까 계시는 게 도움이 되네요.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대충이고 설렁인데 원래는 투자도 원래 좀 그런데 방송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법이냐면 첫 번째 법이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플랫폼 내에서 자사 상품이나 앱을 우대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예. 이건 뭐니 특히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 자기네들 앱을 뭐 선탑재한다든지 이런 걸 윗면에 그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아마존이 PB 상품이라고 아마존 베이직스라는 브랜드로 직접 만드는 것도 팔거든요.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다 이마트도 자체 브랜드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마존에서 뭐 위에 노출시킨다든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안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법이 플랫폼 독점 종식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건 아예 플랫폼은 플랫폼만 해라. 그 남들과 경쟁하는 사업을 하지 마라라고 하기 때문에 구글이 유튜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유튜브 계정 운영하지 말라? 네, 아예 그거를 분사 아예 떼어내서 팔아라는 것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이고 또 아마존이 풀필먼트 서비스 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물류를 도와주고 그 네, 해주는 네, 건데 네. 자기네들도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아마존도. 이거, 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너네는 플랫폼이냐 전자상거래냐. 하나만 하라는 거죠. 이게 되게 네.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구글은 플랫폼이냐 영상 사업자냐 뭐 하나만 하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무서운 법이고 그 말은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영화 찍지 말라는 거잖아요. 니네가 영화 유통업자야 영화 제작업자야. 플랫폼 다행히 넷플릭스는 플랫폼이 아니어서 그 말하면 플랫폼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뭔가 이렇게 다 들어와 이게 아니고 자기가 네. 돈 주고 사서 무료로 그쵸? 개방된 예, 예, 예. 자기가 돈 주고 사온 거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예, 예. 약간 그 비껴가 있어요. 또 타겟에 네. 이번 법안에도 정확히 명시돼 있거든요. 넷플릭스는 빠져 있는데 이런 무서운 법이 있고 또 하나는 플랫폼 경쟁 및 규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경쟁 기업을 M&A 하는 걸 상당히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아 그럼 경쟁 기업을 인수해야 시너지가 나지 그럼 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스타트업 만들어서 예. 얘네한테 팔리는 게 목표인 그런 사업자들도 있죠. 굉장히 있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 챙기고 그걸로 또 요새 욜로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요게 있고 또 하나 이제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이라고 해서 네.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를 바꿀 때 데이터를 못 옮기잖아요. 이거를 오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 말로는 경쟁이라고 하지만 벽이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완전 두 개가 스타일이 다르니까. 제발 충전 코드 좀 똑바로 똑같이 좀 해요 좀. 그런 얘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충전 코드가 세 개가지. 이게 그런 얘기예요. 아예 니네 호환 시켜라. 네. 왜냐면은 경쟁이 아닌 것 같다. 니네 나눠먹기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합병 수수료 현대화법인데 이거는 규제기관이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뭐 이런 좀 약간 그런 법이 다섯 개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 발의됐을 때만 해도 야 저거 통과 되겠냐? 뭐 이렇게 밑에 한두 개 정도 되겠거니 했는데 6월 24일 날 하원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네. 다섯 개 법안이 일단 모두 법사위가 통과를 됐습니다.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 법사위가 우리나라 법사위와 비슷하다면 다 통과된다는 뜻인데 법사위 통과되면 웬만하면 통과되는 건데 법이 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 팽팽하긴 했는데요. 네. 법안별로 보면은 뭐 진짜 한 표 차이로 통과된 것도 근데 어쨌든 다섯 개가 다 통과가 됐는데 어허.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번 놀랬었어요. 24일 날 그런 시장에서 근데 어쨌든 하원 전체 표결, 상원 전체 표결이 남아 있는데 네. 좀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뭐 하원 표결에서 되겠어? 상원 표결에서 되겠어? 이런 분위기는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게 어쨌든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완벽한 승리는 아닌데 만약에 빅테크 입장이라면 제가 예, 근데 예. 어쨌든 그 법리상으로 이게 규제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게 증명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게 미국의 혁신 토양 중에 또 하나가 어제 이제 창업 말씀드렸는데 독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나라랑 다른 게 굉장한 혁신 토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은 독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나 유럽은요 독점을 바라보는 게 경쟁자를 죽이면서 커지는 걸 독점이라고 봐요. 시장 점유율 높으면 다 독점이다. 그래서 이제 전통 시장을 죽이는 마트 이런 걸 다 독점이라 보는데. 미국이 바라보는 독점의 개념은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법안이 바뀌면은 저는 또 약간 실망할 텐데 소비자 후생을 해치지 않으면 독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독점의 폐해는 독점을 한 다음에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그건 나쁜 놈들인데 네. 근데 지금 빅테크들의 그 독점은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만들었다고 판단을 하면 그거는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유럽에서는 생겨날 수 없었던 그게 약간의 기준이 좀 다르다. 네. 그럼 유럽이나 우리는 경쟁자를 자꾸 죽여서 중소기업을 죽이거나 이러면 그걸 독점이라고 보는 그러게요. 관점이 있어서 그건 저는 만약에 이번에 법이 바뀌면 미국도 좀 실망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그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지금 구글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연방 법무부에서 소송을 걸은 상태라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어쨌든 분위기는 좀 너무 걱정하던 거에서는 좀 덜한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시대를 앞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미국도 그냥 정치인들은 별 생각 없는 건지 그럴 수 있죠. 네. 처음에 페이스북 청문회 할 때 질문 이런 질문 있었어요. 아주 몇 년 전이긴 한데 네. 근데 당신들은 도대체 뭘로 돈 봅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 그랬어요. 아, 의원들이. 예. 네. 쓰다 보니까 이상 뭐 니네가 어떻게 돈을 버니 막 이런 막.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면 선거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둘 다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와 흐름이 있다는 건 또 확인을 해야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 일단 예. 또 투자를 많이 하신 네. 그 분야의 뉴스였으니까요. 그렇게 한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관련한 이 소송은 일단은 기각이 됐다. 기각이 됐다. 예, 재판으로도 안 갔다. 그러네요. 페이스북 네.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리스크 하나는 그냥 사라진 거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래저래 요즘 페이스북은 분위기 괜찮네요. 네. 뭐 이러나 저러나. 이제 또 VR도 나올 거고. 네. 또 DM이라고 하는 또 이제 뭐 약간 가상 자산도 이제 그런 것도 나올 좀 있는 거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유전자 가위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 유전자 가위가 이제 인텔리아가 어제 50% 올랐잖아요. 네. 사실 이게 주말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어제 일단 물론 우주 얘기하느라고 시간도 좀 없기도 했거니와 너무 어려운 거라서 네. 좀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방송 말미에 또 이 프로님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런 저희 유전자 편집 관련해서 이거를 아예 정식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승민 위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화통 붙잡고 30분 동안 제가 괴롭히면서 네. 이해 안 되는 거 또 물어보고 한 내용을 간단히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요 일회성이 아닌 것 같아서요. 나중에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불러서 좀 자세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볼만하다. 네, 일단 어제 인텔리아라 테라피틱스라는 데서 유전자 가위 치료제의 이제 임상 1상 결과 발표하면서 네. 인텔리아가 한 50% 올랐고 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6.39%, 에디타스 5%. 빔 테라피틱스가 한 15.98% 올랐어요. 관련 업종들이 다 유전자 편집하는 회사들인데 어떤 일이 26일에 있었던 거고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에서 인 비보 방식의 크리스퍼 카스나인 이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 임상 1상의 성공적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인 비보가 뭐냐면 유전자 가위를 환자의 몸에 주입을 해서 인 비보 그래서 몸에 주입을 해서 몸 안에서 유전자 가위가 작동을 하는 걸 인 비보라고 하고요. 가위를 몸속에 넣는다는 게 일단은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물리적인 가위가 아니고요 효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효소 단백질. 유전자를 뭔가를 커팅할 수 예,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뭔가를 예 맞습니다. 몸 안에 넣는다. 네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네. DNA 구조가 그거를 이제 잘라내는 거를 이제 효소 단백질인데 예, 예. 그거를 몸에 넣어서 하는 걸 인비보라고 하고 당연히 이 세포를 꺼내서 예. 체외에서 조작이나 그 제거를 하고 다시 집어넣는 걸 엑스비보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 기존에 공개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업체가 엑스비보 방식으로 이제 했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어떤 이제 일단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베타 지중해 빈혈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고요.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수혈을 해야만 하는 그런 되게 안 좋은 병이고 유전병인가 봐요. 예, 그 예.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걸리는 병이고 또 겸상 적혈구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예. 이제 피가 안 돌아서 뭐 이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이런 병인데요. 이 혈액을 뽑아서 네. 혈액 세포에 유전자 편집을 한 후 그래서 엑스비보 거죠. 일단 꺼내서 혈액 세포에 유전자 편집을 하고 또 뭐 키모로 화학 반응해서 나쁜 것들 다 제거해 준 다음에 다시 넣어 주는 이런 거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블루버드 바이오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 병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또 임상을 하고 있어요. 유전자 편집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좀 다른데 유전병 치료제는 블루버드에서 하고 있고
그 제가 세 가지를 좀 일단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전자 치료제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몸에 넣어주는 거를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고요. 예. 유전자 편집 치료제는 유전자를 편집하거나 제거하는 예. 거를 유전자 편집 치료제라고 해요. 네. 그 잘못되어 있는 거를 고치거나 잘라내는 거를. 그 다음에 유전자 조절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들으시면 좋은데 네. 블루버드 바이오는 유전자 치료제인 거예요. 이거를 또 임상을 이걸로 하는 게 있는데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유전자를 넣어도 그냥 치료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를 넣어줘서 그러니까 나쁜 네, 유전자 잘못된 유전자를 가서 자르거나 네. 넌 잠깐 나와 이 녀석아 한 다음에 네. 치료해서 넣거나 아니면 뭔가 그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게 유전자를 뭔가 바꾸던가 네. 하는 거는 그럼 고쳐질 것 같은데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 가장 당연히.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고 그럼요. 정상적인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는 유전자 치료제가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낫기도 한다. 근데 이제 사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거는 그냥 일반인의 입장으로서는 유전자 편집이 좀 가장 그렇겠죠. 제일 예, 그 녀석 그러니까 예 그거를 말썽 부리는 그 녀석을 치료해야지 예. 착한 애들 좀 전학시킨다고 그게 예, 맞습니다. 것 조절 같은데. 치료제는 잘 걔를 네. 자꾸 억제시키는 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블루버드 바이오런 데서도 이거를 유전자 치료제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를 집어넣다 보니까 혈액암이 발견되면서 임상이 보류됐다가 얼마 전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럼 인텔리아는 어떤 병을 고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그냥 이름만 들으면 어려워요. ATTR 아밀로이드 대상으로 이걸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TTR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뭐 트랜스티레틴이라고 하는데 혈액 내에서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뭐 운반 단백질이라고 해요. 근데 예. 이게 보면은 이 불안정해지고 뭐 좀 변형이 일어나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뭐 접히거나 이러면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이게 심장이나 신경계에 이렇게 쌓인대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네, 이게 그래서 이거 이래서 나타난 희귀질환인데 이게 심장에 쌓이게 되면 심장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 심장질환을 뭐 선고받으면은 한 2년 반에서 3년밖에 못 사는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도 되니까 되게 안 좋은 병인데요. 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한 5만 명의 환자가 있는 병이라고 해요. 이 병을 그 가위로 치료하려고 한다 이거죠? 네, 하려고 해요. 근데 이 TTR 단백질이라는 거를 이거를 없애주면 되는 건데 이게 감소하는 게 평균 87% 최대 96%의 감소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 유전자 가위 방식으로 치료를 했더니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놀라운 건데 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유전자 조절 치료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이 병에 지금 시판되어 있는 약이 있어요. 이미 네, 이게 그 RNA 아이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예. 엘라일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제품명 온파트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평균 80% 제거를 해준대요. 네. 이게 억제시키는 거긴 한데 이거는 3주에 한 번씩 투약을 해야 되거든요. 1년 투약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유전자 편집 치료는 원샷입니다. 원샷에 10억 원일 수도 있죠. 그 가격은 아직 뭐 시판이 안 됐으니까 훨씬 비싸겠죠. 3주에 한 번씩 맞는 거랑 그런 어차피 네. 경쟁약이 있으면 아무튼 둘이 가격 경쟁하겠죠. 뭐 아무래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거죠. 후발주자로 지금 유전자 편집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보면은 그 인텔리아나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각광을 받은 건요. 2020년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이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신 분들이 탔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됐거든요. 네. 보면은 이제 공동 수상자인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가 이 인텔리아를 설립하신 분이고 뭐 공동 설립이겠죠. 뭐 단독은 아니고. 예, 근데 예. 또 공동 수상 두 명이 수상했는데 한 분이 이제 에마니엘 샤르팡티에 교수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고문입니다. 어허, 그래서 예. 이 두 분이 그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타신 분들인데 이번에 그 인텔리아 이 치료제에서 또 특이했던 게 mRNA 기술이 이용이 됐어요. 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그 단백질 효소가 가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mRNA를 넣어가지고요. 이 mRNA는 단백질을 체내에서 만드는 코드잖아요. 네, 네, 예. 그 크리스퍼 카스9을 만든 거예요. mRNA로 넣어서. 아. 몸 안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예. 그걸 만들어서 넣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가서 유전자 편집을 하고 자기는 또 사라져요. 그러면서 몇 시간 안에 사라지면서 부작용까지 최소화시키는 mRNA 방식으로 이용해. 그 mRNA 정말 무궁무진한 거죠.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임상 데이터들이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도 그렇고 인텔리아도 그렇고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3세대 유전자 가위거든요. 이게 약간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거를 불식시켜 준 겁니다. 어떤 우려냐면 이게 이제 1세대는 징크핑거고 2세대는 탈렌이라고 하는데 이 1세대와 2세대는요. 그 뭐 징크핑거 단백질, 탈렌 단백질이 DNA 인식 부위라고 해서 DNA를 찾아가는 그걸 단백질로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쉽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 붙고 이게 여기 붙고 이런 타겟과 그 순서까지 정확하게 다 짜서 집어넣어야만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대신 예. 잘 찾은 이후에부터는 되게 정확하게 잘 찾고 예. 좀 효능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3세대 크리스퍼 카스9은 이게 이제 DNA 인식 부위가 가이드 RNA라고 해서 약간 이제 DNA 서열을 인지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일종의 시스템이다. 찾아가는 그냥 시스템인 거예요. 찾아가는 게. 그리고 그걸 자르는 거 잘리는 이제 효소가 카스9이라고 하는 건데 만들기는 되게 쉬우나 이게 근데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2세대는 3세대가 만들기는 예. 쉬우나 예. 오히려 1세대 2세대는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3세대는 만들기는 쉬우나 좀 정확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걸 불식시킨 거예요. 이번 임상 결과로. 그래서 이 유전자 편집이라는 건 어쨌든 정말 새로운 영역이고 이게 이제 편집의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각종 라이센스 딜이나 M&A가 빨리빨리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저 김승민 의원이 보는데 이게 또 임상 데이터가 12월에 또 에디타스라는 업체가 또 나와요. 네. 이것도 재밌는 게 뭐 희귀 안질환인데 뭐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라는 병이 있대요. 병이 어렵죠. 이게 또 지금 인비보 방식으로 크리스퍼 카스9으로 지금 데이터를 공개를 할 건데 이건 이제 망막에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에 이상이 있어서 뭐 아기 때부터 이게 보이면 금방 실명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진짜 실명으로 가는 희귀병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미 유전자 치료제가 나와 있어요. 룩스투나라는 유전자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만든 업체가 스파크 테라퓨틱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2019년에 로슈가 43억 달러 주고 사갑니다. 이 회사를 아예 M&A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는 이제 희귀병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가치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기업들 그 편집 기업들도 몸값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또 재밌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개 기업 있잖아요. 인텔리아, 뭐 에디타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빔 테라퓨틱스 이런 것들이 아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크 G는 물론이고 아크 K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요새 아크가 어제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있고요. 또 이 유전자 가위 하면은 또 꼭 알아야 될 분야가 CAR-T에도 굉장히 꼭 필요한 게 유전자 가위입니다. 카티는 또 따로 배워야 되는 거죠. 카티가 뭐예요? 카티는 이게 지난주에 최파고가 한번 설명해드린 건데 네. 이건 이제 항암제인데 T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거든요. 예. 근데 이제 T세포가 있어도 암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환자의 T세포를 꺼내서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이제 키메라 항원 수용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예. 키메리가 안티젠 뭐 리셉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거를 삽입을 하고 증식을 시켜서 다시 환자의 몸을 넣게 되면요. 예. 이 키메라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 뱀의 꼬리라고 해서 한 몸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 몸에 T세포 기능도 있는데 이거를 찾아가는 그 기능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효능을 보이긴 하나 이거에 네. 정말 단점이 있습니다. 세포를 채취해서 환자의 세포를 채취해서 프로그래밍 뭐 심고 프로그래밍해서 넣는데 3, 4주가 걸려요. 네. 근데 암 환자한테 3, 4주라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3기이고 좀 끄떡끄떡 하신 분이면 이거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대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 해결하려면 기성품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의 T세포를 예. 공여받아서 그걸 이제 동종 CAR-T라고 하는데 환자의 T세포 꺼내지 말고 네 그냥 사람의 동종 같은 예. 종의 동종 CAR-T라고 하는데 그걸 기성품 만들어 놓고 그냥 오면 바로 처방하면 되는데 예.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의 T세포가 들어오면요 이게 면역세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 가위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위가 있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어딘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잘라준다. 그것만 잘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면역 반응 일으키는 부분을 잘라내는 동종 CAR-T를 임상하는 게 한 10건 이상 이미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굉장히 많은 곳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앞으로 걸릴 병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무궁무진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이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쫓아가자는 게 아니고 이쪽의 이제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의사협회 같은 데서요. 네. 펀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의사들끼리 네. 강제로 돈 좀 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네.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좀 보면 설명을 알아듣겠는데 네. 그게 얼마나 이제 가능성이나 기술이나 현실이 있는 건지 물론 이제 그거에 투자하고 실제로 그 일에 시간과 인생을 바치는 분도 있으니까 네. 되니까 하겠지? 간혹 보면 이제 의사분들이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의사분들이 꽂히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뭐 고객분들 중에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걸 읽을 줄 알잖아요. 예. 좀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야 이게 되면 뭐 다 자르고 다니겠는데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네, 이제 다음에 가위 얘기 나오면 저도 어디서 이제 들은 얘기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근데 머리가 조금 가벼워지셨습니까? 저희 때문에 공부 너무 많이 하고 오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월화만 네. 공부를 했어요. 뭔가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아, 예, 뭐 진짜 나중에 할 일 없으면 예, 뭐 일단. 아닙니다. 뭐 그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아무튼 네. 나중에 인생 계획 어떻게 잡을지 따로 저 3프로TV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아,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전자 가위 이야기, 페이스북 소송 기각과 관련한 법률적 이야기까지 둘 다 배워봤네요. 잘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